서울시청 별관에 위치한 원전 하나 줄이기 정보센터. 에너지 절약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기 위해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먼저 생활 속에서 쉽게 낭비되고 있는 에너지를 직접 측정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전거 발전기를 이용해 휴대폰을 충전해보며 평소 쉽게 사용하는 에너지를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힘이 필요한지 직접 느껴봅니다. 이제 과거로 돌아가 선조들이 에너지를 사용했던 흔적을 찾아볼 텐데요. 덕수궁 덕홍전의 샹들리에. 봉황 문양의 단청에 화려함을 더한 이 샹들리에는 당시 전기가 사용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한 지 불과 8년 만에 설치된 덕수궁의 전기불은 발전기 돌아가는 소리가 덜덜거린다고 해 덜덜불이란 별명이 붙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음식과 난방을 한 번에 해결한 세계 유일무이의 난방시설 아궁이의 원리를 통해 선조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전기인 샹들리에를 봐서 좋았어요.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에코하우스는 태양광 발전시설과 LED 조명 등 친환경 기술로 만들어진 체험형 전시관입니다. 지난 3월에 지어진 이곳에서는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과 생활비 절약에 도움이 되는 첨단 기술을 직접 만나볼 수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원전 하나 줄이기 정보센터에서는 또 다른 수업이 진행됩니다. 오늘은 그린 멘토 스쿨의 첫 수업으로 한번 사용되고 버려지는 폐현수막을 활용해 생활에 필요한 디자인 제품을 만드는 한 사회적 기업의 강연으로 이뤄졌습니다. 그린 멘토 스쿨 프로그램은 에너지 관련해서 녹색 직업에 관심을 갖는 청소년들에게 녹색 직업은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소개하고자 만든 프로그램이고요. 또한 미래의 에너지 관련 인재 양성을 만들고자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진지하게 수업에 임하는 학생들. 버려진 현수막을 이용해 재탄생한 제품들을 살펴본 뒤 각자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직접 그려보는데요. 우산 끝에 물 받침대를 만들고 폐 현수막 조각으로 북극 곰인형을 만들며 지구 온난화 문제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아이들. 한땀한땀 한땀 정성을 담아 갖가지 색깔의 북극 곰인형이 완성됐습니다. 현수막으로 뭔가를 만든다거나 내가 직접 뭔가 디자인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지구가 아픈 거에 대해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법을 배워서 조금이라도 우리 지구를 아프지 않게 할 계획입니다. 이번 특강은 올해 말까지 다양한 녹색 직업에 종사하는 현업 활동가를 초빙해 강연과 실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TBS 리포트입니다.